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쪄 죽겠어요 하는데 또 여름옷 사기는 고민되고 조금 있으면 또 가을 오잖아요. 시간 빠르니까. 그 김민희 씨가 하객 룩을 입었던 게 뭐 한 15년 전인가 뭐 10년 전인가 그런데 그게 지금 봐도 예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래전에 입었는데 지금 봐도 예쁘고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재밌게. 신이 요즘 것도 있고 완전 옛날 것도 있잖아요. 20년 전? 이 헤어밴드부터 시작해서 이 드라마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불꽃인가? 뭐 아무튼 드라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그린 컬러 지금 봐도 너무 예쁘고 올해도 계속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컬러 있는 옷이 시간 지나면 촌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디자인이 깔끔하면 오히려 컬러 있는 옷이 그 당시에도 생기있어 보이고 지금도 생기있어 보인다는 거를 저는 좀 옛날 사진 보니까도 알겠어요. 그리고 네이비가 입으면 얼굴이 좀 쨍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 봐도 네이비 가디건 입었지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쨍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어요. 그럼 옛날 사진 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거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옛날 건데도 만약에 나는 컬러 있는 옷을 못 입는다 그럼 어깨에만 걸쳐도 되게 싱그러워요. 이분이 어려서 싱그럽다기보단 저는 이 오렌지색 가디건이 주는 싱그러움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니트를 못 입어라면 어깨에 툭 하나 걸치는 거 가을에 가을에도 오렌지 이렇게 니트 하나 걸쳐도 예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연무랑 니트도 가을에 입어도 예뻐요. 이게 꼭 봄 컬러 같지만 생각보다 가을에 입으면 그냥 얼굴색만 돋보여주는. 그리고 저는 약간 내추럴한 컬러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 반가웠던 거 이것도 좀 오래전에 사진 같은데 이거 얼마 전에 저 매장에서 판매도 없이 너무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냥 유행이 돌고 돌아요 계속. 너무 재밌어. 이것도 요 근래 나왔던 드라마 같은데 이것도 저희 매장에서 이번에 인기 진짜 많았던 셔츠랑 뭐 똑같진 않고 그냥 비슷해요 이 느낌이. 이것도 진짜 옛날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 사진 봤을 때 촌스럽다는 느낌이 진짜 1도 없거든요. 물론 뭐 헤어나 뭐 이런 메이크업 이런 거는 좀 오래된 느낌이 있지만 이 옷에서 주는 촌스러움은 전 진짜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너무 멋있어요 이 색감이. 휴대폰이 벽돌인데. 아, 또 역계알. 이거 있는 집에서 났었지. 이거 이런 거 들고 다녔으면 옛날에 진짜 부자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저는 이렇게 일을 직업 이러다 보니까 이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지 하의가 전 좀 아쉽거든요. 너무 길어서요? 길어서 아쉬워요. 너무 길어도 너무 기니까 이렇게 신발 안 보이게끔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1cm만 짧았으면. 네, 귀신같이도 이런 것도 알아봐가지고. 근데 이런 스카프는 어때요? 스카프 너무 예쁘죠. 가을에 이렇게 이런 스카프 하나 있으면 내가 있었던 옷에다가 그냥 하나만 싹 해도 옷이 느낌이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카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맞아요.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이건 뿌띠? 짧은 거. 근데 이거 이 느낌 진짜 너무 예쁘다. 저는 이런 바지 좋아하니까 셔츠랑 품턱 있는 바지랑 셔츠랑 그쵸. 이게 진짜 저는 가을에 딱 정석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 핀턱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위에가 시접 딱 눌러져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핀턱이 있고 눕혀져 있는 핀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약간 이렇게 모카톤 되면 되게 삶이 온화해 보여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시계 이런 것들도 같은 톤을 맞췄잖아요. 이제 9월 되면 이렇게 반팔 니트 많이 입거든요. 9월도 덥긴 한데 그렇다고 막 여름 옷 입기는 조금 뭔가 조금 손이 안 가요. 9월에 여름 옷은 또.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는 이런 반팔 니트에다가 이런 슬랙스 느낌 나는 거? 그런 거 입으면은 예쁜 것 같아요. 내가 여름에 이런 탑이 있어. 근데 가을에 여기다가 그냥 면바지 입고 요 가디건만 툭 걸쳐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로 준비한 게 요 가디건 하나만 새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 입었던 바지에다가 요거 하나만 걸쳐도 가을 느낌이 확 나요. 이런 바지도 저희 팔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또 나와요. 이거는 죽지도 않고 또 오는. 아주 해마다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맨날 이런 말 나오는. 그냥 아이보리 위에다가 그냥 요런 그냥 같은 계열의
어, 내추럴하게 입으면 반 이상은 진짜 앞으로 입기 진짜 좋은 게 약간 긴팔 얇은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이런 거거든요. 어, 그건 9월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입는 게. 아, 입은 또 바지 기장 아쉽네. 그러니까 이 바지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다리 짧은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벨트는 예쁜 것 같아요. 어, 벨트 이런 거 예쁜데 길이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을 때 내 몸을 좀 알면 날씬해서 이 사람이 예쁜 것도 물론 있는데 이렇게 딱 내 몸에 맞게 입고 V넥에다가 이런 약간 뉴트럴한 계열의 옷을 입으면 그래도 여성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거는 누구나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어렵게 가더라고요. 못하는 걸 조금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또 우리가 인간이 또. 근데 이것저것 많이 있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딱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어, 옷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이 옷을 입고 했던 그 멘트가 흑흑할 것 같냐, 뭐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얼굴에서 뭐 떨어지면 접시면 코박고 죽어야죠, 뭐 이런 거. 접시면은요? 녹색 계열로 된 이런 색의 그 어깨에 걸치는 거 저는 되게 자주 하거든요. 포인트색 가디건이 필요한데요? 이건 어때요? 이거. 아, 이거 10월에 나 이 음악 너무 좋아했는데 되게 트렌디한데요? 20년 전이야. 이거 다 뭐만 하면 다 20년 전이야. 얘도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브라운은 사람을 정말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컬러의 힘이. 와, 만약에 내가 빨강이 힘들다 이런 색의 옷은 입고 싶은데 어, 도전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라이프 계열에 입는다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좀 들어간 거 그런 거 정도만 입고 시작해도 저는 한 반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가을에 어떤 아이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니트를 워낙 좋아하니까 가을에는 진짜 니트 같아요. 그 상의만 하나 이렇게 좀 컬러가 나랑 맞는 거 하나 있으면 하의는 사실 뭘 입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베이직한 길이가 나랑 잘 맞는 하의 와이드도 좋고 홀자도 좋은데 다리가 길어 보이냐 짧아 보이냐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운동화를 신을 경우에는 이 운동화 덮는 선까지 이렇게 아예 보일 거면 슬림한 운동화에다가 하면 괜찮죠.